안녕하십니까. 본탑 재활학과 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오준호입니다. 지난번에 프로롤 세라피 오고 링크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주사치료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그두 번째로 뼈주사. 뼈주사가 결국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뼈주사를 부정하게 되었는가? 왜 뼈주사를 무서워하게 되었는가? 뼈주사는 진짜 뭔가? 꼭 맞아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 맞아야 되느냐? 꼭 필요 없는 데는 어떨 때 필요 없느냐? 설명 좀쭉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뼈주사를 그런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을 때또 실제로 우리가 보고 이게 정말 강한 뼈주사인지 아닌지 좀 구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팁이 있거든요. 그런 거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이제 뼈주사가 도대체 뭐냐? 스테로이드 주사는 뭐냐? 왜 뼈주사란 이름이 생겼냐? 그러니까 척추, 관절, 뭐가 됐든 이렇게 우리 몸에 사지에 놓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왜 뼈주사로 부르게 됐느냐? 사실 이거에 대한 뭐 기원이나 아니면 뭐 책의 내용이나 문헌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이쪽 이 척추관절 쪽에 또 통증 쪽을 권장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아마 옛날에 좀 굉장히 강력한 스테로이드밖에 없던 시절,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육체 노동으로 좀 일을 많이 하시던 시절에 아프면 그냥 가서 병원 가서 관절에 관절강내 주사에 굉장히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쓰는 그런 주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아마 뼈주사로 부르게 되면서 뼈에 맞으니까 뼈주사로 부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뼈에 그걸 맞고 나서 일부 환자분들한테서는 좀 부작용도 생기게 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한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면서 뼈가 녹는다, 안 좋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주사라는 건 결국 뼈나 이제 척추 관절 뭐 이런 부위에 사지 부위에 뼈와 인접한 부위에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가 어떨 때 필요하고,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가 뭔지, 도대체 스테로이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을 얘기하거든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우리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사실 완전히 마법의 명약이에요. 우리 몸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스트레스로부터 저항을 해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뇌를 다쳐가지고 뇌가 막 붓기 시작할 때, 이때 코티손 성분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런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그 부종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신경이 압박되는 엄청나게 막 급성 염증으로 막 신경이 부어올랐을 때, 그럴 때도 이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염증을 확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몸의 이 부신피질을 통해서 또 뇌하수체와 여러 가지 이제 이 내분비를 관장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이게 많이 나오면 저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적게 나오면 저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명약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자꾸 여러 번 쓰다 보면 이거 맞네? 계속 들어오네? 하고 이 스테로이드를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일단 첫 번째 부작용이 큰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두 번째 부작용도 뒤에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좀 우리가 무서워하게 되고 밖에서 쓰는 스테로이드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스테로이드가 그런 식의 아주 중요한 내 몸의 스테로이드 그런 조절 회로를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좀 공포심이라 그럴까요? 거부감이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생존에 관련된 기능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마법의 명약이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어떨 때꼭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가는 제가 요새 오늘 얘기하는 건 주사 치료할 때죠. 막 심한 염증이 있어서 일종의 신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박이 돼서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마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꼭 써야 되겠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정말 무서운 그림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조직학이고 뭐 이렇게 배우면서 염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에 막그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급성 염증 때 그리고 만성 염증 때 그런 사진들이 막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표본으로도 보고 하는데 의과대학 학생들은 그 급성 염증일 때는 막 세포들이 모이고 막 물도 생기고 해서 막 부어오르고 세포들 부어오고 조직이 부어오르고 하는데 그 모양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 완전히 조직 자체가 막이 생긴 것도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뭐 아픈 거 치료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때 이제 의과대 학생이니까 의사도 아니고 그다지 상식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이제 병 고치려고 의사 됐고 병원 가면 다 고쳐지는 줄 알았더니 한번 저렇게 만성 염증이 되면은 고쳐지지가 않고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잘 써서 반드시 염증을 좀 제어해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만성 염증으로 가서 다시는 비가역적으로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되지 않도록 스테로이드를 적절히 잘 써서 염증을 반드시 통제해야 되는 순간, 그럴 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 되겠고요. 관절에서도 너무 염증이 심할 때 당연히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척추나 이런 데서도 신경을 압박하는 심한 염증인데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기피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 그러면 꼭 써야 될 곳은 알겠는데, 그러면 꼭 스테로이드 없이는 치료가 안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똑같이 어디가 아파서 간 환자인데, 한 사람은 뭐 어제부터 막 급성 염증이 막 부어오르고 막 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돼서 반드시 지금 소염제, 스테로이드라는 게 결국 강력한 소염작용을, 항염증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 환자는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급성염증 이런 거다 만성염증 넘어가 버렸고 오히려 이제 아예 변성이 돼버린 환자들이 있거든요. 병변 자체가 급성염증 상태가 아니로 이제 변성이 돼버린, 이미 성질이 변해버린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스테로이드 치료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또 스테로이드를 또 오인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내가 주사 맞아봤는데 소용없더라 내지는 여러 가지 경험담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변성된 조직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은 그것과 연계돼서, 부작용과 연계돼서, 자 그럼 먹는 경우가 있고요. 저 염증이 있단 말이에요.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요. 먹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혈관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주사로 아픈 부위에 직접 맞는 경우가 있는데,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우리가 이제 전신적인 부작용을 얘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국소적인 부작용을 얘기한단 말이죠. 전신적인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부작용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떨 때도 심할 것 같으세요? PD님, 네. 자 먹는 거하고 주사 맞는 거하고 전신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더 심할까요? 아무래도 맞는 게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먹는 게 훨씬 더 전신적인 부작용이 심해요. 왜냐하면 먹어가지고 전신에 피가 돌고 완전히 용량이 왕 올라가면서 이 뇌에서 아까 판단하기에 이거 맞네? 안 만들어도 되겠네? 하면서 공장이, 생산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먹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주사를 맞는 건 딱 그 부위를 타겟으로 해서 최소한의 용량만 쓰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먹는 약에 스테로이드 섞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어느 동안 쓴다, 뭐 한다, 이게 더 중요하고요. 주사를 한두 번 맞는 거 혹은 서너 번 맞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부작용을, 전신적인 부작용, 스테로이드가 많으니까 대충 만들어도 되겠다는 오해를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국소적인 부작용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한 인대나 힘줄이 너무 이제 염증이 심해서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겠고, 뭐 또 피부나 이런 쪽에 또 쓰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 쪽은 사실은 제가 다룰 부분 아니니까 좀 넘어간다고 하고, 인대나 힘줄 같은 경우에 급성 손상이 해서 염증이 심할 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이걸 또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스테로이드를 같은 곳에 쓰게 되면 힘줄이나 인대가 상처로부터 회복돼서 다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박탈한다고 할까요? 지난번에 이 프롤로 주사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오히려 염증이 그 시련을 통해서 그런 결체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스테로이드가 그런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죠. 염증 없으니까 야 니들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주사 부위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염증 작용이 필요할 때만 쓰고, 그리고 염증 작용을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스테로이드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써야 되는 약이고, 필요할 때, 아프다고 주사를 맞아서 스테로이드 맞으시는 게 아니고,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급성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지금 다 상태를 나쁘게 만들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써서 만성 염증이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압박이나 이런 부종에 의한 압박에서 부종을 빼줘야 될 때, 뇌도 마찬가지고 신경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국소,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는 주사치료라는 게 먹는 것보다 전신적인 부작용을 줄이는 데 오히려 낫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한 가지 팁은 스테로이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할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코티졸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데 아주 강력한 역가가 높다, 역가가 낮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오래 가는지, 그다음 아니면 빨리 그때 그 작용만 하고 몸에서 사라지는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우리가 이제 파티클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스테로이드 약물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쓰던 아주 강력한 약물들. 물론 이것도 필요할 땐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득도 있는 만큼 그만큼 그 조직, 아까 말씀드린 인대나 힘줄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주사 맞으실 때, 물론 뭐 엎드리고 있어서 전혀 주사 약물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고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원장님하고 상의하실 때, 이 혹시 흰색약이냐, 아니냐, 보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상담하실 수 있을 때, 이 흰색약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같이 의사 선생님도 고민하시고 환자분들도 고민하시고 좀 아껴서 써야 될 약물이고, 흰색 약물이 아니고 그냥 투명한 약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횟수가 많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된다. 요 정도 제가 좀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항상 듣는 질문, 제가 항상 듣는 질문, 뼈주사 아닌가요? 스테로이드 나쁜 거 아닌가요?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더 해드릴 말씀도 많고 또 깊게 들어가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추후에 또 필요하면 또 이런 부분도 얘기해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또 주사 치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